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된 경고문입니다. 담배를 화장실에서 피우는 15호 라인분, 제가 어제 살 넣었으니 그리 아세요라며 자신을 무당으로 소개한 아파트 주민이 실내 흡연을 하는 이웃을 향해 경고하는 내용인데요. 살은 말 그대로 죽인다는 뜻으로 일종의 저주입니다. 날이 추워지자 실내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공동주택의 층간 냄새 분쟁도 심해지고 있는 건데요. 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중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입주자에게 특정 장소에서 흡연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라 집안 공간은 입주민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. 누리꾼들은 층간 흡연 문제 심각한데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 이런 일까지, 교회 다니는데 이거 보고 선뜻 안 믿는다고 해도 찜찜해서 못 피울 듯, 이 정도면 협박이고 신종 갑질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예, 최근에 그 층간 흡연에 대한 갈등 소식, 그렇죠, 왕왕 전해드리고 있는데요. 네. 한 공동주택에 흡연의 자유를 주장하는 호소문이 붙었습니다. 누리꾼들의 갑론 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제 SNS에 한 공동주택에 붙은 호소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. 흡연자 입주민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호소문에는 내가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는데 방마다 베란다에 욕을 하고 또 피우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다면서 공동주택에서 배려라는 게 없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그러면서 발코니, 화장실 등 전용 부분은 금연을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.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집에서 피우는 건 자유지만 그 연기가 다른 집에 피해를 주는 게 문제다,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배려 타령을 하느냐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. 또 한편 일각에서는 흡연자의 흡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긴 했습니다. 이처럼 온라인에는 이웃 간의 담배 연기로 인한 갈등을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, 현행 법상 집 안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강제로 제재할 방법이 딱히 없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